LA 아줌마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메이크업 포에버 파운데이션 리뷰를 갖고 왔는데요. 어떤 파운데이션을 할까 아침부터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울트라 HD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사실은 비디오를 3편을 찍었었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다 날려버렸거든요. 이 파운데이션은 제가 바를 때마다 느낌이 조금씩 달라요. 어떨 때는 정말 짜증나고 너무 싫고 어떨 때는 괜찮네? 그럴 때는 이제 다른 거랑 같이 발랐을 때는 조금 나아지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워낙 칭찬을 많이 하는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나한테는 전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그래요. 제가 여러 가지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그 파운데이션 중에서 이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파운데이션은 지속력과 커버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파운데이션 리뷰를 안 하고 메이크업 포에버의 울트라 HD 스틱 파운데이션의 첫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모습을 생얼부터 보여드릴 거고 10시에 파운데이션을 발랐는데 점심 약속을 갔다가 오후에 느낌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생얼이 나오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쉬몸 하시고 파운데이션 바르겠습니다. 이렇게 열면 요 안에 또 이너 캡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찍혔어. 다른 사람들이 이걸 끝까지 돌리는 걸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들었을 줄 알았는데 사실 얼마 안 들었더라. 아이고 떨어지겠다. 그래서 이만큼 들었고요. 용량으로 보자면 리퀴드 파운데이션이 30ml, 이 스틱 파운데이션은 12.5g이에요. 그러니까 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가격은 같아요. 이것보다 이게 더 빨리 다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스틱을 여러 번 이렇게 얼굴에다 바르기 때문에 더 비싼 파운데이션이라는 느낌이 들고 메이크업 포에버 전문가가 이렇게 바르는 거를 비디오를 봤는데 듀오 파이버 브러쉬 같은 걸로 아주 라이트하게만 발라줘도 이게 이렇게 잘 퍼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 몰피 M439번은 플랫탑이 아니다 뿐이지 약간 동그라면서 파운데이션 발라주기 좋게 생겼고요. 부드럽고 시그마의 듀오 파이버 브러쉬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라이트하기 때문에 제가 본 그 비디오에서 굉장히 라이트 터치로 파운데이션을 하던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파운데이션 밑에 프라이머는 안 바르겠습니다. 제가 딱 반쪽만 할게요. 이마를 반에 발라주고 코 위를 반에 발라주고 그리고 볼을 이렇게 해서 두 군데 그리고 턱. 크림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잘 안 발리고 그런 재질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워서 바르는 게 굉장히 편하다고들 하더니 진짜로 되게 부드럽게 잘 발리네. 아까 그만큼을 가지고는 여기가 지금 다 안 발라져서 여기를 조금 다시 바를게요. 이런 크림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되게 두꺼울 거란 생각을 했는데 두껍지 않으면서 얇게 발리면서 커버력은 리퀴드 파운데이션보다 조금 더 좋고 건조한 피부다 보니까 뻑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뻑뻑하지 않았고요. 오른쪽이가 바른 쪽, 왼쪽이 안 바른 쪽. 그래서 굉장히 내추럴하게 발렸는데 커버력은 리퀴드 파운데이션보다는 조금 더 있는 이쪽이 기대가 되네요. 왜냐면 제가 여기 기미가 크고 여기 무슨 일인지 여기 이래가지고 이마, 코, 턱, 볼, 이렇게 듀오 파이버 브러쉬로도 잘 발리는지 여기 아까 좀 모자란 것 같더니 역시 여기도 모자랐네. 여기 기미 조그만 거 이런 거는 다 안 가려졌지만 제 얼굴에 워낙 잡티가 많아서 이 정도면 미디움 커버리지 맞거든요. 어떤 브러쉬로 써야 되나 할 때는 가볍게 브러쉬나 이런
그 동그랗게 생긴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걸로 하니까 좀 속이 터져요. 이걸로 하면 더 후딱 되는 걸 굉장히 깔끔하게 자연스럽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한 겹만 발라도 지금은 4시 51분이고요. 화장한 게 오전 10시였고 점심을 먹고 또 자리를 옮겨서 커피를 마셨고 그래서 지금 5시에 집에 왔는데 하나도 이렇게 코에 기름도 걷어내지 않은 상태여서 조금 반짝일 수 있는데 좀 가까이 해가지고 지금 상태를 볼게요. 메이크업 포레버의 스틱 파운데이션이 그렇게 유분이 많이 나온 편은 아니고요. 여기는 약간 하이라이트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굉장히 지금 매트한 편이거든요. 매트한 편이고 이쪽에 턱 이런 데는 음식 먹고 이렇게 좀 닦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지워졌고 코 부분도 그렇게 많이 지워지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많이 무너지긴 했는데 메이크업 포에버의 울트라 HD 리퀴드 파운데이션에 비해서는 여기가 많이 무너진 편이 아닌 게 그거는 무너지면은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요. 빨갛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입술은 그 스틸라 리퀴드 립스틱의 파티마거든요. 파티마? 제가 밥을 먹고 또 커피를 마시고 그래도 얘기하면서 신경 쓰이거나 거울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지금 그런 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는 지워졌는데 워낙 색깔이 입술 색깔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흉하지 않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이 이 리퀴드 파운데이션에 비해서 지속력이나 커버력이 훨씬 좋다는 거. 이 파운데이션을 바르면서 제일 신경이 쓰였던 게 이 코 옆에가 무너지는 게 한 3시간만 지나도 그랬는데 오늘 이 스틱 파운데이션을 쓰고는 잘 유지가 된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본 유튜버들은 대부분 이 파운데이션보다는 이 파운데이션을 더 높이 평가를 했고 그리고 이거를 2015년 페이보릿에도 많이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세포라에 갔을 때 나 이 파운데이션이 정말 지속력하고 커버력이 떨어져서 너무 짜증이 나. 그러니까 대번 한다는 게 너 이거 써봤니?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최고야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스틱 파운데이션을 권할만 한 것 같고요. 단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 이런 파운데이션 리뷰 좋으시면 썸스업 해주시고요. 다음에 어떤 파운데이션 리뷰를 원하시는지 사실은 알아요. 마크 제이콥스 그 리마커버 파운데이션도 리뷰해야죠. 네. 그 리뷰가 보고 싶으시면 썸스업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분한테 공유도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